개막식을 했고요. 2,000명이 넘는 많은 인원들이 시민 퍼레이드를 또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인데요. 시민 중심의 축제, 고향형 거리예술축제인 고향행주문화제, 시민이 주인공의 축제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마지막 퍼즐을 여러분이 완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실수 없이 이어지는 멋진 공연으로 이곳 광장을 가득 메워볼 텐데요. 이번에 소개할 공연팀은요, 아주 화려한 퍼포먼스를 여러분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사당패 초청 공연인데요. 저쪽으로 한번 봐주실까요? 뒤쪽에서 아주 멋진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펼쳐질 멋진 무대, 줄비에서 펼쳐질 화려한 퍼포먼스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남사당패 초청 공연팀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앞쪽으로 조금 나오셔도 됩니다. 네. 자,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요. 네, 제가 여기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요. 조금만 앞쪽으로. 네. 자, 지금부터 축사의 공연 시작될 텐데요. 자, 죄송합니다. 조금만 뒤쪽으로 와주세요. 조금만 뒤쪽으로 와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런 목소리로 안 탑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로서 소개를 드리자면 얼굴은 장동건이요, 몸매는 소지섭, 입담은 유재석이라 질타는 얼음산이 김민중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중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뜻깊은 공연인 만큼 재미있게 구경하시고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줄타기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보게, 내가 저 밑에서 여기까지 힘들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저기까지 건너가려니야 불보니 구발리오 땅을 내려다보니 전 예랑 떨어지렸다. 잘 건너가면 제주가 용포, 못 건너가면 그날로 인생 쫑이다. 정신 바짝 차려서 뒷거리로 한번 건너가보세요. 으쌰구야!